이제 대략 한 100분 찍네, 100분. 버스인가? 이게 한의원이라고 써 있는데? 그러니까. 한의원이 줄 서나? 나 이해가 안 가네. 이상하지? 줄 서는 거는. 하도 뭐 큰 수원도 그러니까. 이마트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. 아이, 또 건너야 돼. 아까부터. 시계만 있으면 먹잖아. 그리고 수원 터미널은 보니까 그, 뭐, 백화점, MG인가 그거 있어가지고. 그나마 이제 나머지는 첨단을 내외에서 별로도 하고 있어. 터미널이 다 없어져가지고 버스를 안 타니까 사람들이. 거기 요즘에 보면 거의 한 집에 한 걸로 다, 한 집에 하나가 보여? 두 명 다 한 명씩 차 있는 거예요. 차 타고 다니지. 우리부터도 버스 안 타잖아. 버스 타고 다니면 어떻게 다녀? 그러니까 이런 상가가 옛날에 이제 버스 터미널이면 저 안쪽에 상가가 있는 거야. 그렇지. 있는데 터미널은 빠진 거야. 그리고 가게는 이제 누가 사러 오지도 않지.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, 혼자서 그 안에서. 그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보니까 그 사람 인터뷰하는데 답이 없는 거야. 터미널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 한은.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 자체는 거기다가 뭐 자기들 그거 공공 뭐 그런 사무실 이전한다거나 뭐 이런 거로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 되냐고. 그 가장 그 도시에서 가장 요지에 터미널이 보통 있는데 거기에 그런 공공건물 들어가가지고. 공공건물도 아니지 뭐 도청에 있는 도청이나 뭐 군청에 있는 뭐 무슨 부서 이런 거 옮겨오는 거지. 그러니까
그래도 아까 여기 오래 서가지고 지금 조금 덜 갔네. 호환되는 게 있긴 있어. 이런데 안 팔 거라고. 이런 데는 안 팔지. 내가 말하는 거는 타이마트나 전자랜드 같은데. 그런 데 가면. 아, 그런 데 가면 있지. 맞아. 근데 64짜리면 핸드폰 있고 그러면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해. 핸드폰으로도 꽤 되니까. 이게 64기가면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. 엄청 큰 거거든. 핸드폰이 몇이지? 아니 보통 영화 그냥 다운받으면 뭐 1, 2기가 옛날에 그거밖에 안 하니까. 이게 근데 이제 지금 4K라 이런 거야. 4K가 아니면 몇 시간 찍지 이걸로. 근데 4K 용량이 크니까 보통 1시간 찍으면 막 30기가 이상 나가더라고. 4K를 찍으면. 근데 이제 우리가 1시간짜리까지 찍는 게 별로 없으니까 보통 한 1, 20기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쑥쑥 빠지긴 빠지더라고. 처음에 사가지고는 찍고 그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니까 많이 봤었거든 내가. 그때 지금 요새 안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 막 1시간 이상 찍으면 어떤 경우는 막 40기가씩 막 빠지더라고.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드무니까. 엄청 큰 거야 4K가. 그래서 이 4K로 찍으면 편집도 안 되고 일반 컴퓨터로는. 그러니까 사람들이 4K가 안 찍는 거야. 중요한데 이거 쭉 가는 거 맞나? 잠깐 봐야지.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도 꽉 차 있었네. 아, 여기 가운데 여기 문화의 거리가 있거든. 이렇게 쫙 여기 맞네. 여기야. 시장은 여기 어디야? 저기야, 저기. 저기서 보이잖아. 아, 일로 갔다가 이렇게 오자. 시장부터 갈까? 아니야, 일로 이렇게 가야 돼. 시계탑이 유명해, 어디. 이제 알았어. 여기가 시장이고, 여기가 문화의 거리야. 그럼 요 근처에 지금 태극당이 요 근처에 있어. 여기 시계탑이 이게 여기서 이제 상징과 같은 거죠. 이천. 여기 지금 요 가로등 이렇게 쫙 있는데 1번에서부터 몇 번까지 23번까지인가 쫙 있다고 하더라고. 일로 가는 거 아니면 일로 가. 이쪽으로 해서 시장을 먼저 가봐. 이 시장. 알았어. 이 번호가 있다고 그랬는데. 그러네. 22번. 아, 그러니까. 아, 23번. 저쪽 1번까지 걸어가면 돼.
이렇게 시장을 돌고 돌로 이렇게 나와서 돌면 태극당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은데. 25번이 끝이구나. 20몇 번이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? 한번 가보지 뭐. 우리 형님들이 다 그냥 농사 지어 갖고 있다 한 거라고 그러지. 26번 있는 자리가 여기네, 시장이네. 25번부터 시장이라고 보는데. 아, 그러니까 이 문화의 거리가 25번에서 끝나는 거야, 보니까. 아, 그래서 25번까지라고 했더라고. 나머지는 이제 시장이고. 여기 저거 잘 해놨네. 뭐 사고 나도, 아, 여기 27번 가로등 밑에라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. 시장도 어쨌든 수도권이라 그런가 아침에 사람들이 있네. 그러게 말이야. 맨 진짜 나는 문도 안 열었을 것 같은데. 지방 가면 지금 문 연 데도 거의 없지만은 상인들밖에 없지. 벌써 장 보러 온 사람들 많네. 반찬사로 이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 있는 거 보면 그러네. 34호까지는 끝입니다.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태극당을 찾아야 되는데. 요 근처에 있던데. 여기 이름 뭐더라? 검색해보니까 분식의 거리인가? 여기 광고시장 그게 그런 게 있던데. 그러네. 저 NC 저기가 중심부네. 진짜 아무래도 장 거리 시작. 아, 시원한데 내 구원도 구원 지동시장 나 이래. 지금 열었을까? 거기도 안 열었을 것 같은데. 지동시장 열었지. 야, 거기 아니, 열긴 열어도 이렇게 많을까 사람이? 에이, 적진 않지. 여기보다 규모가 있는데야 도시가. 길로 와야 되는데.
시장이네. 1분 거리인데. 아, 여기 어디네? 저 또 앞에 가면 있네. 225m 쭉 가면 있네. 아, 여기 시계탑 여기네. 쫙 해서 저렇게 쭉 오면 되겠네. 190m. 아, 저쪽에 있네. 71년부터. 파리바게트랑 또 나란히 있네, 참. 야, 대단하다. 저기다 빵집을 낼 생각을 하고. 아니지. 태국 땅이 먼저 있었으니까 파리바게트가 서두르고 있었지. 아니, 그러니까 파리바게트가. 몇 번이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? 계속. 확실히 젊어, 주방보다. 사람 돌아다니는,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달라. 그러니까 아침에 또 돌아다니는 거야. 여기 경기도 남부래도 아니 수도권이니까. 또 신호등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면 되겠다. 저거 맞아. 저기서 봤어. 저기서 출발하는 게 맞아. 저기 거리뷰로 내가 봤어. 네이버 웹으로 저거 보이더라고.
이래서 그 뭐지? 갤럭시 10 그 샀잖아. 그 필요 없어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밤에 저장을 옮겨놓을 수 있거든.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은데 있으면서도 아 생전 쓸 일이 없으니까 안 갖고 다니는데 또 이럴 때 이렇게 또 필요하네. 어디였지? 여기 아닌데? 아니 그 아까 문화의 거리 거기 어디야? 오른쪽. 글로 가야지. 아니 근데 이쪽이냐 이쪽이냐지? 쭉 가다 보면서 큰 그림인데 거기 그것이 오른쪽일 거야 아마. 지금 계속 오른쪽만 보고. 그러면 여기 같다 여기. 다시 건너야 될 것 같다. 여기 아니면 저 한 칸 앞에 거는 그거 되게 중요해. 이쪽은 아니야. 네, 아니 이쪽은 아니고. 근데 여기도 좀 모양이 틀리네. 여기서부터인가 보다. 건널까 우선? 한참 돌았는데도 다 못 돌았더니 커. 지금 보니까 와 보니까 엄청 커. 요 근래 다녀봤는데 진짜 큰 거.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건 지금 어마어마한 거. 여기네 문화의 거리가. 자 오소표 시작이네. 일로. 자 일로 가.
지금 틀리네. 아니다. 저 입구를 찍어야 되는데. 시장이 진짜 시장답네 좀. 우리 왔던 쪽이 이쪽이죠. 어디 가든지 아침에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네. 하늘이 오랜만에 맑네.
빵집이 많아 이천에. 거기도 뚜레쥬르 있고 대여섯 개는 봤어.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 중간에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 건데도 그러면 밖으로는 안 나갔는데도 끝이 아니잖아 다. 뭐 가게들이 진짜 많잖아. 그러니까 돈 되는 거야 돈이. 경기가 도는 거야 여러분.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빵집 많고 여자애들 적으니까. 자 어디 가면 딴 데 가면 숫자로 세도 셀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을 보는데 오늘은 못 센다.